try. We are going to study American accent training. This part is about grammar. Yeah. Noun phrase and adjective noun phras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wo? Okay. So I'm going to give you the lecture in Korean. Okay. 자, 명사, 명사구조, 형용사, 명사구조.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명사, 명사구조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요, 다른데도 강세를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두 개 단어가 있을 때, 두 개 단어로 묶였을 때. 가지고 그냥 눈치가 아니라 이 어떤 수식 관계를 이해를 한 경우에는 아 앞에 적용하는구나. 아 앞에 적용하는구나. 아니구나. 이건 뒤구나. 대충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90%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what school만 알고 가시면은 계속 what school 그거밖에 모르죠. 다른 데 적용 못 하죠. 자, 요거는 하나의 어떤 영어 읽기, 말하기 전체를 포괄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트에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고요? 명사, 명사, 형용사, 명사. 예. 뭐 적어라 얘기까지 해드리는 거는 요거는 죄송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이죠. 이해됩니까? 자기가 듣다가 아, 이거 좀 중요하겠다 싶은 거를 자기가 골라서 적어야죠. 예. 근데 우리 초등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판서 다 해주죠, 선생님이. 별표 중요 그거 네. 고등학교까지도 그러던데요. 예, 네, 그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한국 그렇고 예, 네. 우리 뭐 좀 미안한 얘기인데 대학교도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니 사고력이 없는 교육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사고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면은 아니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개념을 다른데 안 배운 데까지 적용을 해야 이게 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그러죠. 근데 헬조선식 교육은 뭡니까? 그냥 한 개씩 외우는 거예요. 이해는 일단 결여합니다. 예. 설명 자체에서도 이해를 시켜주려고 안 합니다. 그 설령, 이해를 시켜주려고 설명을 곁들여도 학생들이 안 들어요. 예. 뭐, 그리고 뭘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해에 어떤 이 맵이 있거든요. 뼈대가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왜? 머리가 나쁘냐?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봤어야지. 예. 네. 그냥 단답식으로, 그냥 단어 외우고, 그냥, 아, what school이더라? school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국영수가 다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나가지고, 여러분들 다 배려놨습니다. 네. 최근 수능, 지금 암기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예. 네.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저기 과학하고 사회탐구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영이 뭐라고 철수 뭐라고 아니 이게 형태만 무슨 수능식으로 해가지고 영이 철수 들어가 있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암기지만 암기 예 암기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고르는 이런 문제더라고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문 주고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면은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됐었어요.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태반이 아니라 한 80%? 그게 수능이었습니다. 예. 대신 많이 읽었어야 했어요. 지문을,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들어간 학생은 더 유리할 거고, 공부를 안 한 학생도 읽고 이해를 하면 끝났어요. 그게 문제가. 상당히 풀렸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학력고사냐. 하, 참. 사고력이, 그러니까 이 독해 능력을 묻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자, 명사 명사 구조와 형사 명사 구조를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noun phrase고 adjective noun phrase입니다. 요걸 한 개 구라 그래요. 한 개 구. 한 개 구라는 거는 두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죠. 한 개 묶이는 겁니다. 묶음입니다. 묶음. 세트가 되는데요. 요걸 구라고 그럽니다. phrase라고 그러고요. 자, 구나 이런 것들 또 이해 안 가시면 무법 용어 이해 안 가시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명사는 모르겠다 질문을 주세요. 예, 그 예전에 수업했던 중고생들 같은 게 명사 목적어
뭐 이런 말을 몰라가지고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간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니 뭐 물론 제가 목적 보호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거 모르면 이제 좀 따로 수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 모르면 혹시 언제든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아무튼 자 명사 한번 예를 들어보죠. 페인킬러가 있습니다. 페인킬러 뭐죠? 진통제. 예. 크랩군 알고 있었습니까? 크랩군, 헬로. 크랩군. 오케이, 크랩군 페인킬러 잘 안 나왔었어요? 네, 뭐라고요? 예, 네. 아 페인킬러, 자 뭐죠 페인킬러? 그 두통약 같은 거. 오, 아주 잘했습니다. 진통제도. 아우 알고 계시네요. 예, 네. 가지고 자 페인킬러, 자 명사 구조인데요, 요게. 자 명사 구조의 특징은 그러니까. 수식 구조가 아닙니다. 앞에가 뒤에를 꾸며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수식 구조로 보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 여기서 논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식 구조로 보면은 페인이라는 킬러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페인풀 킬러는 아니에요. 형사는 아닙니다. 페인 킬러 이렇게 되면 형용사 명사 구조로 파악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구조도 가능은 하거든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은. 페인이라는 이름의 킬러가 됩니다. 맥스 페인 있죠? 이해됐습니까? 아, 네. 예. 그때는 어때요? 수식 구조에서는 뒤에 있는 킬러가 본 의미가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네. 예. 형용사 명사 구조에서는 그래서 뼈대가 되는 페인 킬러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단어 없습니다. 이 단어 없습니다. 그럼 명사 구조는요. 명사 구조는 자 painkiller, painkiller가 됐어요. 그럼 뭐요? 여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의미 진통제에서 본 의미는 누가 갖고 있는 거? pain이 갖고 있는 거? kill 갖고 있는 거예요. killer. 아 진통을 없애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부자 뭐 똑같잖아요. 진통을 없앤다. 그건 고통의 주요가 아닐까요? 대등한? 정확한 의미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같지 않습니다. 둘 다 명사 구조의 특징은 자 진통제 안에 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그리고 킬러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킬러는 있네요. 네. 네. 그 성분이 그거지 상관없는 거 두 개가 모여서 파생어 만든 거죠. 그렇죠, 파생어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셨어요, 하셨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파생어입니다. 새로운 걸로 파생이 되죠. 그냥 킬러의 중점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색군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없애준다는 건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실제로 뭘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뭘? 창자에 들어가서 고통의 원흉 너의 창자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 고통의 원흉인 너의 창자를 다 없애주지. 예. 그래서 다 없애준다. 그러면 킬러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물질적으로 진짜 없앴잖아. 예. 그때는 킬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킬러라는 게요 ER 사람이죠. 행위자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는 도구 사람 구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가 뭐 청소기인데 뭐 이제 뭐 쓰레기를 다 없애버려. 없애면서 가는 뭐 청소 기계가 있다. 그럼 킬러라고 할 수 있겠죠. 트래시 킬러, 우리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 뭐지? 그 진통제 말고 얘들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였다. 그래서 캔서 킬러다 하면 킬러의 강세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어렵겠네요. 그거는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조금 그때 봐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자, 어디까지나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오죠. 페인킬러는 실제 아무것도 없애는 게 없습니다. 예, 고통이라는 거는 네. 물질적으로 뭐 있는 것도 아니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그 비물질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킬러가 주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아니라 더가 아니라 진짜 뭘 없애는 게 아니더라. 예. 그리고 페인과 킬러가 합쳐져 가지고 진통제라는 약 이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목적 자체가 예. 페인 킬러.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 이게 명사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명사 구조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강세를 받습니다. 첫 번째 강세를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단어가 기본적으로 1강세를 받습니다. 모든 영단어는요. 뒤에 받는 건 뭐냐? 뒤에 받는 애들은 보통 그 앞에 접두사를 가지고 있죠. toward 뭐가 있을까요? begin 뭐 또 뭐가 있지? 아닌 것 같은데 ancestor anticipate antibacteria 자 anti 같은 거 볼게요 antibacteria 엔타이에 걸리는 게 아니죠. 뒤에 걸리죠. Okay, sorry. Oh, sorry, Michael. Yeah, can you give me a call after 9:40? Yeah, thank you. Okay. Yeah, 자, 아는 학원장님 전화 왔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Painkiller. 자, 그 다른 영단어 뒤에 붙는 것은 뭐가 있나? Korean 이거는 고유명사는 안 돼 있고 prefer preview review 이게 파생어예요? 보세요 re랑 view랑 붙었잖아 파생어란 게 아니고 no. 뒤에 붙는 영단어인데 뒤에 강세 붙는 것도 review preview 뒤에 붙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pre랑 re가 접두사잖아요 본 의미가 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강세가 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방금 명명, 형명을 배웠습니다. noun, adjective, noun.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보세요. 단어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뭐 앞, 뒤, 뭐 전, 후, to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게 아니라면은 네, 그런 것들이 붙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약한 의미죠, 얘들은. 접두사죠. review. view가 본 의미죠. 이해됐습니까? 네. 명사, 명사, 일강세. 접두사, 명사는 아닌데, 뭐랄까, 접두사, 동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접두사, 어간. 접두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근에 붙죠? 어근이라고 합시다. 어근, 뿌리. 뿌리에 붙는다는 거죠, 뿌리에. 접두사인 경우는 어근에 붙습니다. 그거는 혁명 구조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반대로 명사 구조. noun은요. 어때요? painkiller. 이거 지금 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좀 긴 단어 없나? 긴 단어. woodcutter도 그렇다면 명사. 그러니까 그렇죠. woodcutter. wood에 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가 한 단어를 이룬 경우는 보통 일강세가 버립니다. 예.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일강세입니다. 그런데 명사는 뭐라고요? 한 단어로 칩니다. 그래서 명사는요, 대체로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훨씬 많아요. 아예 한 단어로 치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형용사 명사는 어때요? 단어에 수식어구와 어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근에다가 강세를 둔다. 자 그럼 와스쿨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색 와스쿨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색. 예. 예. 자 와스쿨은요. 요거는 자 여기서는 왓이 정확히는 대명사 아닙니다. 의문 대형용사입니다. 대형용사. 형사를 대신합니다. 그럼 원래 이 꿀은 뭐냐? Nice school, good school, big school, fucking school, shit school. 와. 예. 아이색 듣고 있니? 네. 네. 너무 힘들어. 명사 시간 좀 많이 됐구나.
아이색, 아이색, 곧 마칠게. 가지고 what school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ice school, good school, fucking school, shit school. 예, 제가 너무 길어지고 죄송해요. 예, shit tutor거든요. shit tutor. 예, fucking tutor. 예, had a really long class to the tonight. 예, 오케이. 예, 그렇게 됐는데요. 자, 요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자, 요거는 요렇게.